여러분 친구들 안녕. 오늘도 이 큐티 언니와 함께 말씀의 단맛을 찾으러 떠나볼까요? 큐티 하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날을 기억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침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완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했어요. 그런데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똑같이 지켜야 할 지침서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부모님의 말씀도 잘 안 듣고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할 때도 많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투할 때도 있어요. 우리도 율법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꿀벌이들 되길 기도할게요. 내일 만나요. 윙윙!